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부익부빈익빈 삼성전자를 살아나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매수에 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 평소에 주식 투자를 해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의 전화 10통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마시기를 설득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살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주식을 사면 그분들도 손해고 삼성전자 주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소제목들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주식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니 혹시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도 아래 질문을 하려던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사면 안 되는 사람의 질문 1. 은행 적금보다 좋은가요? 지금껏 은행만 거래하다가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평생 은행만 거래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은행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만 원금 보장도 되면서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기를 바란다.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니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좋은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은행 예적금과 주식 투자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떠나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은행을 떠나서 원금 보장에 미련을 버리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투자에 대한 설명이 의미 있겠지만 은행 예적금보다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직 투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지레 겁먹고 주식시장을 떠날 사람이다.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진짜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은행이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은행을 떠나야 한다.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것보다 은행에서 1에서 2%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은행은 안전한데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경험 삼아 주식을 조금 해보다가 언제라도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국 투자에 실패할 것이다. 사면 안 되는 사람의 질문이 손해보면 어떡하나요?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량 종목에 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가의 등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해도 국가나 세계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손실을 걱정한다면 아직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한다. 물론 기업 가치가 불안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량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손실이 두렵다면 투자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사면 안 되는 사람의 질문 3. 언제 사야 하나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량 자산에 대한 모독이다. 삼성전자 투자는 뒷산이 아니라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과 같다.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히말라야를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1m 더 먼저 출발하느냐 더 늦게 출발하느냐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히말라야를 올라갈 자격이 없다. 단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 타이밍도 중요하고 매수 가격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이 중요하다면 삼성전자 말고도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매수 타이밍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사지 마라. 고민해봐야 큰 실익이 없을 것이고 기존의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라면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사면 안 되는 사람의 질문 4. 언제 팔아야 하나요? 언제 사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단기적으로 10% 먹고 나갈 거면 투자하지 마라. 강남에 집을 사는 부자들은 언제 팔지 계산하고 사지 않는다. 그냥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팔 시점을 고민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할 만하면 그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 상승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주가가 오른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의 역사를 보면 1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이 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100만원짜리 주식이 200만원이 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주가가 싸서 개미들이 사고 팔기가 쉬우면 주가는 상승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가가 비싸져서 개미들이 사고 팔 수 없는 가격이 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면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삼성전자와 평생 함께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해라. 사면 안 되는 사람의 질문 5.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1천여 개의 종목이 있다. 해외 주식까지 합치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참 다양하다.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가는 매일 변동한다. 하루는 이 종목이 오르고 하루는 저 종목이 오른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날 다른 종목들은 오르기도 하고 함께 떨어지기도 한다. 아, 삼성전자 말고 바이오주 샀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종목 간의 수익을 비교하고 있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할 자격이 없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 남의 자식은 장단점이 보이지만 내 자식은 잘하든 못하든 사랑으로 이해해줘야 한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꾸준하게 믿음을 주고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의 자식과 비교해가며 조금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비난하면 자녀가 비뚤어질 가능성만 커진다. 투자하는 회사에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주주가 늘어난다면 회사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삼성전자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투자를 오락으로 하거나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길 바란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투자자들이 많아질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다섯 가지 유형에 관한 내용을 보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영주 저자님의 부의 진리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